예. 아유, 예. 기자님들 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앞에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좀 많이 우리 추가로도 예. 최재관 위원장님 또 임종석 도당 위원장 오셨기 때문에 사실 미처 말 못성드린 게 있는데 저희 정부당에서는 양평군 이슈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자님들 요 두물머리 그다음에 양서면은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뭐 청년 시절이든 지금도 다녀보신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양평 군민들 위해서 당연히 원하는 대로 뚫려야 되고 필요하면 그 강화면이라든지 그 각각 곳으로 IC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양평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이트가 매우 심각한 게 서울, 경기, 강원, 넓게는 충청 북도권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는 중대한 도로입니다. 2조원대라는 공사비가 책정됐는데요. 그 예비타당금 조사하는 데만 얼마나 들었냐면요. 최소 25억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25억만 지출되었겠습니까? 그동안 이걸 10수년간, 20년 가까이 양평군, 경기도 또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예산과 많은 공적 자원을 활용해서 2021년 5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통과가 최종적으로 그나마 잘 통과된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당인 강상명 변호사님으로 고속통증 급병됐다가 달갛던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큰 도둑질에 걸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장물 내놓고 석고대죄하고 처벌받고 원한대로 그걸 주인한테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우리가 뺏을 수 없다면 너희들도 가질 수 없어 하고 싹 폐기하거나 바다에 버리고 막 이런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그걸 다 알게 되니까 아 그거 아예 그냥 도둑한테 바로 돌려줄 거야. 강상면으로 그냥 강행해버릴 거라고 이렇게 강자를 놓고 억지를 부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강상면 강화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뚫리면 좋으니까 양평군수가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서가지고 날마다 함께 달라고 하니까 관제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양서면 국수리 두물머리 쪽으로 이 너무나 심각한 채증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다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요주 양평 전문가이시죠. 경기도당 계시죠. 제가 오늘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강상면에 계신 주민까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강상면에 살지만 원래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요 시민단체 일꾼들과 이렇게 김두관 의원님, 임종석 의원님 모시고 기자회견하게 됐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조목조목 100% 팩트체크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팩트체크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만 남아있는데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뭐 민주당이 노선 변경과 종점 변경 요청했다고 아유 그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오히려 팩트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약에도 이렇게 버젯이 양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약이 중대하게 변경된 거고 무려 돈이 1,500억 안팎이 더 들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예탄 500억 이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정말 권력 핵심 세력들이 몰래 추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양평군 관계자의 녹취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기자님들. 우리도 몰랐어요.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몰래 왔어요. 비공개로 요청해서 지금 다 나옵니다. 이게 비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정도 저는 이제 모두 말씀드리고요.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나 질문 있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네. 예, 우선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노선이 나왔던 게 2022년 7월 달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으로 7월 18일 날 공문이 하나 옵니다. 그 공문이 왔는데 그 즈음에 국토부
직원이 오지 않고 도로공사와 용역사가 와서 그 예타안에 있던 그 원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판넬을 가져와서 노선도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그 노선도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도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준 안이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원안, 그, 였어요. 이렇게 저희는 그 안에 세 가지 그런 제안됐던 노선도가 아마 국토부가 먼저 제안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황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그 뉴스 공장에서 나왔던 공무원의 이제 그 녹취 부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이 사건에서 의심을 했던 것은 그 국토부가 그 7월 18일 날 그 협조를 요청하고 8일 만에 양평군이 세계 안을 그린 그 노선도를 다시 회신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했냐니까 담당 팀장이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1조 8천억이 넘는 노선도 세 개를 그려서 줬다는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한 장뿐만 아니라 또 한 장 회신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은 이 세 개 노선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 교통상의 문제, 그게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 8일 만에 한 명이 어떻게 노선도를 그리고 그 노선도가 가진 장단점을 평가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란이 방금 말씀하신 운심리, 강화면인데 북쪽인 운심리를 지나서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 원안에 IC를 하나 운심리에 설치한 그게 이란으로 되고, 이안은 지금 강화 IC라고 하는 왕창리, 그 강화 IC를 설치하고 강상면으로 가는 이안, 그리고 사만은 그 중간에 옥천으로 가는 이런 사만을 제시를 하는데, 양평군이 이 세안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 평가를 해놓냐면 이란에 대해서는 환경성도 좋고 주민 협의성도 좋고 뭐 경제성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고, 이 안은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내고, 3안은 도로를 그 교량을 신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여튼 IC를 건설할 수 없고, 그러니까 IC 건설이 이제 양평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만은 거의 쓸모도 없는 안을 올리고, 그래서 1안, 2안, 4만을 보면은 1안이 정답이다라고 국토부에 양평군이 올립니다. 단 8일 만에 양평군이 제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문건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단언하는데 용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세계 1조 8천억짜리 세계 노선을 그리고 그걸 평가해서 하겠습니까? 양평군이 한 건 거기에 두 줄씩 세 줄씩 다른 멘트, 그게 양평군이 실제로 한 것이고, 양평군은 그 멘트에서 이란이 정답이다라고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리고 양평군 주민들도 양서 종점으로 가면서 IC가 생기는, 이게 저희들의 최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병산리로 가는 이안을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걸 선택합니다.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이 게이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이번 게이트의 그 진상을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단체가 함께하면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토부는 예전부터 그 안이 있었고 양평군수가 직접 제안했던 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의 IC 하나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선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가는 노선에, 이미 예타가 통과된 가는 노선에 강화에서 탈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는 꼭 강화면이 아니어도 남종면이어도 1km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IC 1km가 안 되면 우리가 IC 탈 때 아 여기가 강화면인지 남종면이 따지고 탑니까? IC 이러면 강화 남종 IC일 수도 있겠죠. 1km가 안 되는 그 연결하면 그 가는 먼 고속도로 밭도 있을 거고 논도 있을 거고 산도 있을 거고 어디라도 IC를 딸 수 있는데, IC 예산은 50억 정도면 되는데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가는 노선은 변경해주고 IC는 원하면 만들어주고 여기 기존 노선에 IC 하나 만들어달라는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이런 얘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 병산리로 가기 위한 억지고 그 억지 논리라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순서를 정확하게 기자님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일관되게 양평군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거짓말하는데 밝혀진 공문하면 작년 7월 18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반 만에 그 다음에 양평군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을 바뀐 18일 만에 1차 공문을 국토부가 먼저 보냈습니다. 의견을 달라라고. 그리고 그 양평군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방금 최재관 의원님 설명된 것처럼 이란이 제일 좋다고 온란이 제일 좋다고 다만 양평 관내에 IC 하나만 설치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 안을 보내고 이 안 지금 강상면 안은 매우 부정적으로 써져서 1500억이 더 드는데 어떻게 그걸 추진합니까? 지금 기재부가 어떤 짓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지수당 제 앞에 다 깎고 있는데 그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 공문 없었겠죠. 근데 느닷없이 작년 올해 1월에 2차 공문에서 강상면 안이 여기 이렇게 아예 노선까지 위치도까지 그려갖고 옵니다. 이게 2차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시면 강상면 병산리로 딱 확정해서 보냅니다. 양평군은 이 안이 아니라 이란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나 이 국토부가 허둥지둥 서둘렀는지요. 이 문서에는요. 재밌게 양평군 양서면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서둘러서 정말 윗선에 지시가 있지 않고서 이런 중대한 문서에 여러 기관에 보내는 문서에 고속도로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양서면으로 해놓고요. 실제 노선도는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김두관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온라인 파일이 필요하시면 말씀 다 하시죠. 팩트 체크 100% 자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좀 이따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김상호 전 하남시장님하고도 전 통화를 했습니다. 하남시장님, 그 다음에 광주시, 양평군, 예전에 이 고속도로 다 양서면으로 가는 거 단 한 번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두물머리 양서면 쪽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출발점은 지금 가미라시 있는데 거기가 너무 많은 교통수요가 있어서 체증이 심하니까 민주당이었던 김상호 전 시장도 지금 이현재 현 국민의힘 시장도 제발 거기는 좀 바꿔달라고 만 명이 넘는 서면까지 첨부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건 아예 묵살되고요. 누답시 지난 십수년간 강상면으로 뚫어달라는 그냥 강하 쪽에 혹시 아시아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노선과 종점이 강상면으로 되는 건 애초에 시작부터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물머리 양서면 국수리 육봉국도의 그 어마어마한 채증 때문에 기자님들도 경험하시는 막 두세 시간도 걸립니다. 많이 걸릴 때는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예타도 우리 통과됐으면 누가 그걸 옮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팩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정말 중대한 권력적 비리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트다. 이렇게 규정하는 맞다고 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여권 내부에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도 좀 우려하시고 고건 총리님도 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법을 만들어서 통과해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했고 무료급식 문제에 주민투표를 붙인 바가 있고 또 청주시하고 청흥은 오랜 그 한 세 차례 정도 무산이 됐다가 네 차례가 다섯 번 만에 통합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이제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들 예를 들면 양평군의 중요한 전략을 결정할 때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확정되고 동의를 받은 사안이잖아요. 방금 안진걸 소장 이야기했듯이 하남시나 강주시나 양평군 또 양평군민들이 이미 확정한 걸 아마 이 사안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재산 고속도로 게이트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돌리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그 국회에서는 사실은 국토교통을 빠른 시야라는 열기를 여당 측이 제안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나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나토 회의에 출국을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수행을 해서 나토 정상회에 참석한다니까 저희들이 17일로 합의를 해서 국토교통위에서 그런 점도 따질 건데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오히려 양평 군민들을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거기 전혀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양평 군민만의 문제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김동원 말 이건 엄청 그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 양평 군민들 간에 정말 쌈을 붙이는 나쁜 짓이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만의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되는 거 맞지만 이건 수십 년간 양서면과 두물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강원도, 경기도, 서울 시민 모두가 와 여기 너무 힘들다. 양평 군민들 힘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힘들고 이용하는 관광객들, 국민들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수년간 민원이 생겨서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의 주민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이 윤석열 김건희 고속데이트가 발각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마치 주민 일각이 원하고 있는 데는 뒤늦게 은폐하기 위한 수책이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니라 지금 손끝에 대고 계신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주장하는 걸로 되고 계신데 어떤 발언의 수위 층위가 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인데요. 이거는 탄핵 발언? 아 예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 이번 TF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인지. 오늘은 제가 이 소통관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었고 실제는 그 촛불행동이라든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좀 주관해서 하는 거라서. 탄핵 예. 주장 관련해서는 우리 촛불행동 쪽에서 예. 이분들은 촛불행동은 이 문제 제기 함께하면서 이런 정도 이슈면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된다는 촛불행동 입장을 피켓으로 만들어 온 것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공식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공식 주장은 기자회견문에 이 정도 비리면 탄핵이 될수록 탄핵이 논의될 정도의 중대한 비리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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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셨죠? 가만히 있어. 예.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기자님 한두 번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입장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진단해 보면. 국정조사에 전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민주당이 사과해야만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국정조사에 협조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날 국토위 본회의에서 우리 원희룡 장관이 왜 그런 발언들을 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너무나 의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심도 있는 점검을 하고 차후에 국정조사는 뭐 지금 여당은 전혀 협조를 안 할 거지만 국토교통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또 문제점들이 더 이미 드러난 점만 가지고도 국정조사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국토교통에서 인원해서 할 거고 만약에 인원해서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 되는데 아마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임할지는 우리 국토위 이 본회의에서 우리 야당들과 또 당하고 당 지도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질문 답변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근데 국조 요구를 하시겠다라는 게 당내 어떤 다른 의원들이나 지도부랑 의미된 바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예, 제가 알기로 저도 TF 단장은 강덕구 의원이시고요. 저도 TF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경남도당 위원장이라서 금요일 갔다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중간에 제가 보고받은 우리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바는 없고요. 국정조사까지는 우리 지도부에서 협의를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라고 김동완 의원님과 김동완 의원님이 정론관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들의 주장으로 소개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덮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압수수색 많이 해서 압구정 정권이라는 한동훈 이원석 검찰 체제에서 전혀 수사 안 하잖아요. 원래 중대범죄는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당연히 이럴 때 바로 특검이 안 겁니다. 여러분 DJ정부 때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온노비 의혹만으로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건 온노비와는 비교가 안 돼. 엄청난 지금 무려 1,500원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 담대한 범죄를 저지르다 지금 들킨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은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보면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됩니다. 야사당이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달라고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전 의원이 네네네 김성규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변경대라는 환경 기관이 적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 하나. 네. 터널과 교량이 이게 쉽게 하더라고요. 네. 변경이 거의 안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네. 네, 우선 첫 번째 환경적으로는 지금 변경하는 강을 한 번 건너고 원하는 강을 두 번 건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그 제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하지만 다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변경안이 터널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환경이 그 이미 예타안이 원안이지 않습니까? 예타안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용역사가 여러 안 중에 교통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타안을 그중에 최선의 안으로 사실은 잡고 예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돈을 그래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경안이 강상으로 가는 변경안이 생뚱맞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김건희 그 여사의 또는 지목 변경이 없다 그 부분은 예, 제가, 부동산, 등기를 떼봤습니다. 떼봤더니, 거기 12필지가 JCT 연결되는 그 500m 인근에 12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저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도로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목 변경이 사실 이루어졌고, 특히 산지에서, 거기가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그 허가가 용이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창고 용지라든지 도로로 이렇게 전용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예, 대지로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또 그 김건희 가족 그 땅인데 김충식 씨 땅으로 다섯 필지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 오빠로 다시 넘어온 땅이 있습니다. 그 다섯 필지는 창고 용지가 세 개 있습니다. 지금 창고는 실제로 한 개밖에 없지만 창고 용지는 세 개로 되고 그 창고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 쪼개서 도로로 만들고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과 공을 들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원안은 교량 11개, 터널 13개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급변경하면요. 교량이 26개소, 터널이 19개소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량 15톤 6개 늘어난 것으로 이 공사 그 예상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이야기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했습니다. 그분이 온희룡 장관한테 먼저 전화와가지고 강산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동네에서 이야기하고 다닌 것을 정동근 전 군수 등 노인 관련 분들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김성교 전 의원은 그전에도 양평 공공지구 비리 때도 내가 대통령 나만 보면 미안해 고마워해 내가 장모님 걸 다 해줘가지고 민주당한테 공격받으니 미안해하고 말을 직접 한 사람이고 지금 유튜브에 아주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범죄 자백이요. 그분이 지금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김건희 일가 땅 가보시면요. 고속도로 옆에 지금 시멘트 길도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선산이나 조상 요약하는데 전혀 실제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목도 다 변경되어 있고요. 창고도 크게 지어져 있고 도로까지 다 나아져 있습니다. 아,
JCT가 있으니까 집값 안 온다. 이거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기자님. 바로 옆에 ICT 있습니다. 남양평 IC. 남양평 IC 때문에 1분이면 JCT로 와가지고요. 서울 송파 최은순 여사, 최은순 장모님 집 있는 데 있잖아요. 15분이면 가버립니다. 지금 이미 부동산값 다 뛰었으니 기자님들이 여러 기자님들 가서 루포하고 있잖아요. 가보시면 집값 뛰고 있고 앞으로 엄청 뛴다는 것은 모두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타당성 재조사해야 된다 언급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역이나 지금 지역에서 좀 분위기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전문성이 없어서 직접 대답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경안 강상으로 가는 변경안은 양평군이 처음에 국토부에 그 안을 올리면서 평가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은 저는 그 전체 노선의 55% 바뀐 이것은 사실은 예타가 필요하다. 어찌 보면 새로운 도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도로와 그 도로가 한 5km 정도, 아,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이상 바뀌었고, 종점이 7km 이상 변한, 이것은 그 서울에서 와서 만약에 그렇게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와서 그 종점이 7km가 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같은 고속도로입니까? 그렇다면 전혀 예타가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예전에도 많이 그렇게 시도를 했겠죠. 근데 예타에서 가장 유리한 안이 두물머리에 많은 수도권 주민들을 소화하는 도로다. 우리 양평 군민은 12만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신청할 때는 8만 9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도권 주민들을 이송하는 공익적 목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타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통과했고 그래서 이 세안이라는 것이 너무 황당한 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한준우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공개 자료 따르면요. 2003년부터 그 김건희 일가 여사 땅의 그 지목이 임야에서 되는 뭐 건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 그 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걸 마지막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산의 일부를 물려받은 것은 1987년 전후인데 2003년, 2008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목 변경이 있었잖아요. 형질 변경까지 다 거쳐서. 그럼 부동산 전문을 물어보시면 이것은 개발 이익을 노리고 또 땅값 상승을 노리고 차분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상묘와 선산을 깊은 산속 옹달숨에서 우리 조상들 잘 모시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 그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요. 지금 선사니까 조상묘니까 개발 의도가 없다라고 거짓말한 걸 제가 반박을 드리는데 그건 개발 이익을 위해서 차분히 준비하신 거로 추정이 되고 그 외에 차명보유 의혹 땅도 다 김건희 오빠 명의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 대선 전에 문의됐던 건너편에 ESIND 여기 보시면 ESIND 김건희 일가 땅 벌써 2,400평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땅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다 개발을 이익을 노리고 회사가 샀겠죠. 선산이나 조상묘니까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려고 샀다라고 단정은 짓지 않겠지만 언젠가 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오늘 제기된 것처럼 개발 이익이나 투기 이익을 노리고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시각도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